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여론조작이 있을 때 당시에 당대표가 누구였지 까먹어. 그때 사기, 당시에 사기꾼들하고 영혼의 친구 이준석이에요. 이준석. 그리고 이 사건이 애초에 어떻게 불거지게 됐는지 아십니까? 아니 나는 그 홍매야 왜 심었는지 그것부터 좀 밝혔으면 좋겠어. 새벽 4시에 심었지. 아니 피디님 새벽 4시에 제가 홍매야 심다 그러면 저를 정상으로 보겠어요 미친놈으로 보겠어요. 아니 새벽 4시 홍매화를 왜 심어 사기꾼이라. 그리고 왜 그 거짓말을 합니까? 그러니까. 그리고 왜 궤변 요소를 드러나요? 그렇죠. 자기가 정말 아니 그리고 정말 위선적인 게 뭐냐면요. 22년 정말 지방선거 때 본인이 아 우리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문제가 많다. 시험 봐야 된다. 그렇지.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만 정정당당하게 공천 받아야 된다. 그렇죠. 아니 그런데 왜 김진태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김태흠이 충남도지사가 되고 김용환이 충북도지사가 돼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. 그렇죠.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공천을 했지? 알고 봤더니 그냥 명태균이랑 짝짝꿍하고 다니면서 김건희 여사랑 전화하고 뭐 충성맹세하고 김건희 여사가 뭐 누구를 제거해줄게 그럼 서로 좋았고 희석거리는 아니 왜 그렇게 어울려 다녔어 사기꾼들하고.